이제 사쪽 단알부터 읽죠. 단알이는 유리강냐니엔 이체로서 괴명의람 여리응호건이람 시이후미의 불지린형이람 대이응유로 이자 건지 양강하니 유리강야옴 대이열순으로 응호건강이 이자지하니 하순호상하고 음승호양은 천하지지리야람 소리여차면 지순지당하야 수이후미라도 여불견상해님 이차리행이면 기형을 가지라 이 궤덕으로 석탄 사람 강충정으로 이재비하야 이풀구면 광명야람 구이 양강충정으로 존이재위하님 구못구병이면 득이도지지선광명자야람 구는 위차병이니 쾌리시야람 광명은 덕성이 휘광야람 오이의 괴체명지하니 지구야람 상할상천하태기리님 군자이하야 변상하야 성민지하나니라 전재상하고 태커하는 상하지정리하니 인지소리 당녀시람 고로취기상이비리람 군자간이지상하야 이변별상하지분하야 이정기민지하나니 부상하지분이 명년후에 민지유정이요 빈지 정년 후에 가이 언치니 민지 부정이면 천하 불가득이지야람 고지시의 공경대부이하에 위탁칭기덕하야 종신거지하니 특기분야옴 위미칭덕즉군거이신지하나님 사수기학하야 학치군구지하니 개비유예여기야람 동공
상고의 근기사이 소향유한구로 개유정지에 천하지심을 가일이러니 호세의 자서사치유공경히 일지요존영하고 농공상고의 일지요부치하야 업조지심이의 교무어리하야 천하분연하니 여지하기가 일열이요. 욕기불란이나니로다 자는요 상하무정지야라 군자관이지성이 분변상하야 사각탕기분하여 이정민지심지야라 정전에 비유라. 탄월 이닌 유 이강냐니. 이 탄에 말하기를 이께는 이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에 밟힌 바가 됐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에 깔림이 되었으니, 깔림이 되었으니, 이 이체로서 꾀명이라. 이게 부드럽다는 것은 밑에 있는 택괴고, 강한 것은 위에 있는 건괴니까, 상건 하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에 의해서 깔렸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 그죠? 강리유라고 안 쓰고, 유리강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열이 응후거니라. 이제 그 속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이 택계의 속성은 기쁜 거니까, 기뻐하면서, 즉, 기뻐한다는 건 속으로 기뻐하면서 응후거니라. 겉으로 강한 저 하늘께에 응하는지라. 시, 이래서 이 홈이 불지린 형이라.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어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 그런 상이 나와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게 되는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 옆에서 화평을 유지하려면 부드러움으로 나와야지. 그죠? 강한 사람 앞에 또 비슷하게 강하거나 조금 더 세게 나오면 꼭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응후거니라. 이 겉으로는 사실은 싫든 좋든 간에 속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강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응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 무섭고 험한 호랑이라 하더라도 호랑이를 쓰다듬어주고 호랑이를 좋게 받아들이면 호랑이가 그 사람 해치진 않을 거라는 그런 모습이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열이 응후건 하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이 음류로 이자 건지 양강하니 유리강야오. 이 택괴가 음이면서 이 소음이죠. 택괴는 소녀니까 소음괴예요. 소음이면서 부드러운 것으로서 이자 건지 양강하니 건깨의 양이면서 음량으로 말할 때 양이면서 부드럽고 강한 것을 말할 땐 강한 건깨한테 이자를 하고 있어. 이자는 밟히고 깔려 있어요. 그러니 유리강내라. 부드러운 유자가 강한 것에 깔리는 상황이 된다. 태이열 열순으로 응호 건강이 이 자지하니 택괴가 아니 택괴가 열순
기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서 건깨의 강한 것에 응하여서 밟히고 깔리게 되니 순우상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음승후양은 음이 양을 받들어 가는 것은 천하지 지리야 천하의 지극한 이치다. 근데 천하지 지자를 발을 정자로 풀이해도 똑같지요. 천하의 발은 이치다. 소리 여차면 그러니 발표 나간 바, 밟힌 바 또는 이행하는 바, 실천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지순시당하여 지극히 순응하고 지극히 합당하여 수이곰이라도 비록 호랑이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의 꼬리를 밟고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불견 상해니 또한 상해를 보지 않으니 2차 이행이면 이 방법으로서 이행을 해나간다면 즉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형을 가지라 그 형통한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여기는 궤덕으로 이 단사를 풀이하고 있는 거지요. 강중정으로 근데 강하다 양효를 말하는 거고 중도를 말하는 거고 정은 정위치를 말하지요. 그럼 뭔가요? 구호효를 말하는 거죠. 그죠? 강이면서 중도이면서 정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것으로 이 제위하야 그 제위를 밟고 서서 제위라는 것은 이 황제가 이 저기 황제 자리로 올라갈 때 밟고 서는 그 자리가 있대요. 그 밟고 서는 것을 제위라고 한다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서 불구면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가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속성은 강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중도에 맞고 또 내가 있는 위치도 바르다면 내 멋대로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걸 단사에 붙이면서 불구라는 이 두 글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위치와 이 사람의 마음 자세와 이 사람의 능력이 강하고 중도를 지키면서 정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치, 그걸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구, 이 구자는 하자라는 뜻이에요. 하자. 조그만 잘못, 하자가 없다면 광명야라 아주 빛이 날 거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좋은 위치, 좋은 상황이라고 꼭 그냥 부추겨져서 자꾸 그쪽으로 끝까지 나가게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지요? 너무 나가다 보면 중용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불구라는 두 글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강하고 정도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그 부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불구라는 말을 더 넣어줬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서 조그만큼이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끔 하면은 광명은 빛을 볼 거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구호 이 양강 중정으로 존이 제위하니 이 구호효가 이께의 구호효가 양이면서 강하고 중도로 가면서 정위치에 있어 양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존이 제위 그 황제의 지위를 그 높은 황제의 지위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 구무 구병이면 참으로 구병이라는 조그만 하자 조그만 잘못이 없다면 득 이도지 지선 광명자이라 그 사람은 그 도를 이행하는 지극히 선하면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구자는
위 자병이니. 이 자자도 사실은 작은 병이에요. 자병이니 쾌리시하라. 이 익괴의 구요에 가서는 쾌리라고 썼어요. 쾌리. 쾌자는 빠를 쾌자 또는 뭐 어디 막힘이 없을 쾌자 그런 의미니까 이행하는데 막힘이 없이 그냥 아무도 걸름장치가 없는 그런 것을 쾌리라고 해요. 그 쾌리궤에 가면은 쾌리에 자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자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광명이라는 것은 덕성이 휘광내라. 덕이 성대해져서 빛이 나는 것을 광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괴체로 명지하니 괴체로서 밝혔으니 구효를 가리켜서 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활 상천하택이리니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연못이 익괴가 되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것을 이용할 때는 변상하하야 정빈지하나니라. 아 하늘은 위에 연못은 낮은 곳에 있구나. 그래서 위와 아래를 분별해서 정빈지하나니라. 백성들의 뜻을 정해준다. 정해준다는 것은 분수를 알게끔 해서 분수에 맞게 살게끔 하는 거예요. 천재상하고 택거하는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는 것은 상하지 정리하니 위와 아래의 바른 이치이니 인지 소리 당여시라. 사람들이 이행할 바가 마땅히 이와 같다 하죠. 고로 취기상이 위리라. 그 상을 취해서 위리 이행하는 거다 이거지. 군자 간 이지상하야 군자가 익계의 상을 보고서 이 변별 상하지 분하야 상의 분 상하의 본분을 분별해서 이정기 민지하나니 그것으로써 백성들의 뜻을 정해주나니 부상하지분 명년 후에 민지유정이요 무릇 상하의 본분이 밝혀진 다음에 분명해진 뒤에 백성들의 뜻이 정해짐이 있고 민지정년의 백성들 뜻이 정해진 뒤에 가히 얹히니 그제서야 다스릴 수 있다 또는 치세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민지 부정이면 천하는 불가득이치하라. 민지 백성들의 뜻이 정해지지 못하면 온 세상은 혼란의 동안에 빠져서 치세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고지시엔 이거 뭐 여기는 뭐 지금 시대에 그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엄격하게 집 구조도 정해졌었고 복직도 정해졌었고 수레도 정해졌었잖아요. 본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지요. 지금은 가진 이 돈만 많이 가지면 다 하니까 돈이 이제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 그런 격이지요. 고지시엔 옛날에는 공이라든지 경이라든지 대부 그 이하로 위 각 층기덕하야 그 지위가 각각 그 덕에 맞갖게 이렇게 일컫게 돼 있어요. 그 덕에 맞춰져서 지위가 부여돼서 종신거지하니 그 지위에서 죽도록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특기분야 그 본분을 얻은 모습이고 이 미칭덕이면 그 지위가 그 덕에 딱 맞지 못할 때는 아직 맞지 못할 때는 못하게 되면 군거의 진지 하나니 그걸 알아보는 군주가 그 사람을 들어서 천거해서 진지 계급을 올려줬단 말이지. 올려줬나니? 그럼 선비는 이제 사농공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수기약하여 선비는 그 학문을 닦아서 학지군구지하니 학문이 지극해지면 학문이 어느 일정한 궤도에 이르게 되면 군구지하니 임금이 그 사람을 쓰려고 구하게 되었으니 개, 비, 유예어 기하라. 그것들이 다 자기한테 그 가녀됨이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비는 자기 학문만 수양하고 갈고 닦기만 하는데 힘을 썼지 나를 써주든 안 써주든 나를 등급을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거기에 가녀하지는 않았어. 이 여자는 여기는 미리 예자처럼 쓰여있지만 참여할 여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한테는 참여함이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농공상이니까 농공상고는 어땠습니까? 농농사를 짓는 사람들, 기술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근기사, 그 자기 하는 업종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서도 소향유한이라 향유했던 바가 한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고로 개유 정지. 그래서 다 사람마다 즉 사농공상 모든 백성들이 다 뜻이 정해짐이 있어서 천하지심을 가일이라니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가일 일치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후세에 자, 서사로, 지우, 공경이 후대에 내려와서는 서사로부터 공경 대부에 이르기까지 즉 이 아랫사람부터 윗사람까지 모두가 다 일지우 존중하고 날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로 마음을 두었어. 저마다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두고 농공상고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 농공상고들도 일지우 부치하야 날마다 부자가 되고 사치하는 데에 뜻을 두어서 업조지심이 교무월이하야 업조창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마음이 교무월이야 이로운 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데에 서로가 그쪽으로 치달아가서 천하 분연하니 온 세상이다 그쪽으로만 분분연 달려가고 있으니 여지하기 가일날이요 어떻게 그들을 일치시킬 수 있겠느냐 그 흩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겠는가 욕기 분란이 나리로다 그러니 그 혼란스럽지 않고자 하나 어렵기도 하다 혼란하다 이거죠 차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유상하무정지할세라 윗사람 아랫사람 즉 상하가 상하의 뜻이 정해짐이 없는 대로 말미암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군자가 관 이지상이 분별 상하야 군자가 이궤를 보고서 이궤의 상을 보고서 상하를 분별해서 사 각당 기분하야 그들로 하여금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각기 그 본분에 합당하게 시켜서 이정 민지 심지하라 백성들의 심지를 정해주려고 이 궤를 이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상활 상천하태기리니 군자 이하야 변상하하야 정민지하나니라 변상하 정민지하게 하는 것이 이 궤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정전의 비유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전에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을 보면은 주자가 정말 남 인정을 잘하는 분이지 않겠어요?
당신 견해로도 뭔가 쓰고 싶을 텐데. 아, 정자에 다 갖춰져 있다 이거. 정자가 다 풀어놨다 이거요. 쉬운 말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앞사람이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은 하지만 자기 소신이 다 있을 터인데 정전에 비위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